Times. 네, 스쿼드 시스템 점수가 가장 궁금한 기타 시리즈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네. 네, 70점을 가뿐히 넘겼죠. 예, 가뿐히, 네, 가뿐히 넘기면서 고득점 받았는데요. 이게 스탈링은 워낙에 예전부터 이제 가성비 때문에 고득점을 워낙에 많이 받았던 기타다 보니까 스쿼드를 하면 손해를 좀 볼 것이다. 아, 네, 이런, 네, 예상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되게 선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오늘은 또 CT이기 때문에 예전에 CT 30대에 만점을 받았던 그런 경력이 있는 기타라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물론 가격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네,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가격은, 네, 이게 CT50SS랑 다음 시간에 이제 HSS 험싱싱, 네, 두 대를 연속으로 할 건데 이게 지금 가격이 79만 9천 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 예전에 저희가 있었던 CT30싱싱싱이 만점을 받았었는데 38만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반값인 거지 그냥. 네. 이거는 그냥 가성비가 깡패여서, 네, 말도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10을 받았었고, 네, 선생님은 초심자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예, 마세요. 저는 싱싱싱 이 SSS를 CT30 슈퍼 슈프림 스페셜 이렇게 들어서 좋은 S는 다 갖다가 썼죠. 그리고 이때도 험싱싱을 바로 이어서 했었는데 험싱싱도 같은 가격 38만 9천 원에 선생님은 가성비 끝판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보험이 적용된 CT. CT 저를 마음대로 하시죠. 그래서 10.0 9.5 이렇게 해서 이 두 대를 합쳐가지고 39.5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과연 이 50은, 근데 이것도 사실 보면은 그때 점수라고 해도 10.0은 안 나왔을 게 가격이 두 배이기 때문에 네, 가성비 부분에서는 확실히 얘를 잡을 수는 없죠. 없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CT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범용성과, 네, 초심자 접근성 이런 것 덕분에 점수는 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하는 CT50 싱싱싱의 색상은 톨루카 레이크 블루라는 색상이고요. 네, 빈티지 썬버스트 색상도 있습니다. 톨루카는 이제 그 뭐 멕시코나 미국의 그 도시 이름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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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이름이더라고요. 톨루카 레이크 블루. 네, 79만 9천 원. 가격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7.5cm 역시 굉장히 컴팩트한 그런, 네, 사이즈를 보고 계십니다. 무게는 3.32, 역시나 아주 가볍고 좋죠. 두께 38+2mm. 12프렛 뒤뜰에는 77mm. 컴팩트해요. 지난 시간에는 80mm여가지고 두꺼운 거의 느낌이 좀 셌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적당한 느낌입니다. 예. 바디는 포플라고요. 로스티드 메이플렉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지판도 로스티드. 지판은 저건가 보다. 네, 지판은 로즈우드 올라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로스티드 메이플이 이제 빈티지 썬버스트에 올라가고 로즈우드의 톨루카 레이크 블루, 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락킹 4:2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너비 42mm, 지판은 블루 색상이라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률은 12인치 305mm 반지름, 스케일 길이 648mm. 네, 그리고 22프렛 미디엄 사이즈입니다. 뮤직맨 싱싱싱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가 들어가 있네요. 빈티지 트레몰로 브릿지.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 짱짱한 싱글. 짱짱한 싱글. 네. 이게 그 펜더류의 그 스트레스 사운드하고 다른 게 뭐냐면 중저음이 되게 들어가요. 좋아요, 네, 네, 풍성하게 좋아요, 들어가 있고, 네, 소리가 그 알이 꽉 찬 것 같은, 네, 그 옹골 찬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 잘 만드네. 네. 그죠? 실속 있는 소리. 네.
좋다. 진짜 좋아요. 알차네요. 네. 뭐랄까. 듀얼리스트 잘 어울려요. 아주 실속 있고 알찬 네. 느낌. 매드랍. 아 정말. 어 좋다. 좋다. 진짜 반응성도 좋고 성실해. 진짜 예. 실속 있고 알뜰하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나샤. 예. 퀄리티가 확실히 30이랑 비할 바가 아니네요. 아 그러네요. 네. 확실히 좋네요. 자 이걸 해프톤 놓고 4단이죠. 어우 좋다. 좀 잘났는데? 네, 잘났어요. 이게 어떤 품 가격도 두 배, 품질도 두 배인 느낌인데? 예, 어이 왜 이러지? 좋긴 너무 좋네요. 좋아해. 네, 자, 그럼 와 한 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네, 지난 시간과 같은 걸로 가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이야, 짱짱한 스트레스 사운드. 아주 실속 있고 내실 있고 알차고 알뜰한 네, 그런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기타만 있으면 코로나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집에서 이제 스털링이랑 같이 뒹굴면서 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SSS잖아요. 네. 성실한 스트레스. 아, 성실 스트레스. 네, 성실 스트레스. 아, 정말 성실합니다. 사운드가. 성실하지? 굉장히 성실하고 실속 있고 예. 알차고. 네. 시옷 들어간 건 다. 다. 시옷 들어간 좋은 건 다. 다. 네. 자, 이제 스쿼드를 때려야 되는데.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 네.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사운드 24점. 지난 시간에 비해서 1점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네. 그래서 총점은 74점. CUD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나왔네요. 네, 저는 사운드 27. 오. 사운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 가성비 17. 네,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은 75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4.5.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높게 나왔어요. 가뿐히 높네요. 네, 지난 시간 73이었잖아요. 네. 이번 시간 그거보다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오히려 가성비로 따지면은 지난 시간이 가성비는 더 좋은 거잖아요. 더 좋은 가격이 거잖아요. 싸고 네. 이러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게 스쿼드에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소리가 좋아지면 그게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아서 반영된다는 그렇죠. 거. 네. 왜냐 그래 사운드가 저희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두 배의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다음 시간 완전히 후끈하겠는데요. 네, 험싱싱. 근데 이게 저번에도 저희가 CT30을 할 때 네. 의외로 험싱싱이 19.5를 받고 싱싱싱이 10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험버커가 있다고 무조건 더 좋을 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선입견일 수 있다. 네. 네. 싱싱싱이 그 예전에도 그 닉 존스톤이나 이런 네. 모델들도 싱싱싱이 의외로 네, 좋아요, 훨씬 네. 더 뭔가 점수를 잘 받았던 그런 저희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험버커 있다고 무조건 더 좋고 무조건 가성비 더 뛰어나고 이러진 않을 거다. 네. 이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색상이 시간에, 두 종류예요. 다음 시간에.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네, HSS 네. 험싱싱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점수가 올라갈지 그대로 유지될지 네,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CT50 SH SSH, HSS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